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양일환입니다. 네, 1번 문제는 네, 중2 수학 문제고요. 저는 중2 80점대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문제를 보면은 2400분의 x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y분의 1이 될 때 xy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는 임의 분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유한소수가 되는 그러한 조건들을 한번 따져볼 건데요.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조건이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어진 임의의 분수를 반드시 기하분수로 바꿔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야 되겠죠. 네, 그랬을 때 분모에 어떤 소인수만 가져야 기하분수가 될까요? 아, 유한소수가 될까요? 이효준 선생님? 2 또는 5.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2 또는 네, 5라는 소인수를 가지면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모 2400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선 소인수 분해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400이라는 수는 30 곱하기 80으로 볼 수 있고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요. 80은 8과 10으로 볼 수 있어서 2의 4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완료하면 2의 5제곱 3 곱하기 네, 5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분 잡고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 2400분의 x, 자, 2400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5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x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y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양상준 선생님? 네, x는 3의 배수여야 됩니다. 네, x는 3의 배수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건이 x가 9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3에 배수면서 2의 거듭제곱 또는 5의 거듭제곱을 곱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값들을 구해서 자, 이런 값들을 구했을 때 이 살펴봐야 될 수는 x가 될 수 있는 수는 첫 번째는 3 곱하기 2의 거듭제곱 형태, 두 번째는 3 곱하기 5의 거듭제곱 형태, 세 번째는 3 곱하기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형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2의 거듭제곱 형태는 90보다 작은 범위를 만족할 때 3 곱하기 2의 4제곱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 그 다음에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3제곱. 그래서 5개를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과 5의 거듭제곱 형태는 여기 3이 있으므로 3 곱하기 5와 3의 5의 제곱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과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을 곱한 형태에서는 지금 이런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XY 순서쌍은 모두 9개가 되겠습니다.